곤충과 여름의 만남을 주제로 한 예천 곤충 축제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예천 곤충 생태원에선 직접 곤충을 만지며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고 한천체육공원에선 물놀이와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아이와 함께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이 곤충 모양의 모노레일을 타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도착한 곳은 다양한 종류의 나비가 서식하고 있는 나비 관찰원. 아이들은 평소 눈으로만 보던 나비를 직접 만져보며 곤충과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안 무서워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 안 무서워졌어요. 많이 만져보았으니까 점점 부드럽고. 특히 곤충 전문가이자 곤충 만화가인 갈로아 씨가 해설사로 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신비한 곤충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줍니다. 주차장이 꽉 차서 이곳저곳 주차장을 설 만큼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곤충이나 콘텐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구나 좀 되게 감동을 했고요, 정말로. 곤충 수만 점을 관람할 수 있는 예천 곤충 생태원에서 곤충 축제가 열렸습니다. 4년 또는 2년마다 개최되던 예천 곤충 엑스포가 올해부터 매년 열리는 예천 곤충 축제로 탈바꿈해 관람객 맞이에 나섭니다. 저는 벌 소리가 무서워요. 소리가 뭔가 무서워요. 그래서 못 만졌어요? 네. 넓고 지금 마침 행사도 같이 해가지고 다양한 걸 볼 수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곤충 생태원과 함께 한천체육공원에서도 축제 행사가 진행됩니다.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커다란 물놀이장에서 워터 슬라이드와 물총 싸움을 즐길 수 있고 저녁에는 댄스 파티와 인기 가수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더운데 이렇게 시설 갖춰져서 너무 좋고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연 숲 속에서 다양한 곤충들을 체험할 수 있는 멋진 축제입니다. 많이 참가하셔서 여름 무더위 이기시고 즐거운 연휴 되시기를. 곤충과 여름의 만남을 주제로 한 이번 예천 곤충축제는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